사무엘하 4장 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아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엘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엘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엘롯 사람들이 기타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므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다섯 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 되었더라. 부엘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아나가 길을 떠나 볕이 질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아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엘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아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사무엘하 4장 말씀. 다윗이 이제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기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것을 다른 의미로 설명을 한다면 우리 안에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자정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고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 때가 이르기 전 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온 만물이 그의 통치권 안에서 다스림을 받게 되어지는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일어나는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말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곳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그를 왕으로 세웠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유다로부터 또는 다른 민족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것에서부터 보호함을 입게 한 일이 바로 그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의 공로입니다. 근데 그 아브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자 그의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보셋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부끄러운 사람 또는 우상의 사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떻게 자식의 이름을 짓는데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지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것은 주님이 이와 같은 이름을 짓게 한 것도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가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우상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은 우리에게 이 시대에 참으로 어떤 사람이 부끄러운 사람이고 우상의 사람인가를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가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는 껍데기
왕이었고 아브넬에 의해서 모든 것이 주장되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보셋은 그를 의지하였는데 아브넬이 죽었으니 이제 어찌할꼬 하면서 손에 맥이 풀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믿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이스보셋이 맥이 풀렸던 것은 아브넬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넬의 죽음이 임한 것은 이스보셋도 자기에게 이제 죽음이 임했구나,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도 이제 죽게 되었구나 했기 때문에 이제 손에 맥이 풀린 것입니다. 주님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냐?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 통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울이 죽었고 이제 이스보시 죽었고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여호와께서 준비를 하시지만 그 준비하시는 것은 결국은 이스라엘을 다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세우고자 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고자 하심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우리에게 절망이 찾아올 때, 내가 의지하였던 것들을 잃었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손이 풀리고 낙심해야 되겠느냐, 아니면 더 예수님을 의지하고 찾아가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내가 의지하였던 것들을 주님께서 취하여 가는 이유는 바로 의지해야 할 것은 우리 주 예수님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그 안에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건짐을 받은 자라면 주님이 나의 주가 되어졌어요. 시편에서 초점이 맞춰진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왕에 대한 것을 기록한 것이 시편인데 왕과 백성의 관계, 바로 왕은 백성을 보호하시는 자다. 왕은 백성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자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첫 번째 보호하시는 분이시오. 두 번째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시편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얻은 자라면 내 안에 있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다 내어 쫓아야 되는 거예요. 육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 육의 것을 잃어버렸을 때 두려움이 오죠. 또 육의 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움이 오죠. 육의 것을 어떤 걸 의지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그 중에 마지막 끝이 뭐예요? 아, 죽으면 어떡하지? 죽을까 봐. 모든 것들이, 돈이 없으면 굶어서 죽을까 봐, 병들면 아파서 죽을까 봐, 전부 그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조금이라도 어떤 두려움이 있는 것은 그 두려움은 사망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은 능히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긴 사랑이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 안에 결코 두려움이 없어야 하는 거죠. 만약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내가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요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것이기 때문에 형벌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스보셋이 두려워하고 있고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고 있는 건 그들이 아브넬을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거. 우리에게 똑같은 의미를 주고 있어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영생과 영멸로 나누어지죠. 이 땅에서 내가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산 사람은 영생,
하지만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 때문에 그리고 사망 권세 아래서 두려움으로 있는 자에게는 같이 영멸로 나아가게 됩니다. 믿는다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조금이라도 어떤 두려움이 있다면 어떤 걸 잃어버릴까 봐 또는 잃어버린 것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나로 하여금 낙심과 맥이 풀리는 그러한 일이 있다면 빨리 돌이켜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시편 35편의 3절에서 4절에 고백한 것이 너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지금 약한 손, 손이 풀렸다는 건 믿음이 약해져서 손이 풀린 거예요. 그 풀린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강하게 굳게 세우라는 거예요. 겁내는 자들에게 이 부끄러운 자, 겁내는 자, 이러한 자들 이스보셋과 같은 자에게 말합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다윗이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시편 121편 2절에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찬양에도 있죠.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나의 도움이 여호와께서 온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고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며 우리 영혼을 지키시는 이십니다. 그는 왕이시고 그는 구원이세요. 그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는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는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다 잃어도 겁내지 말라고 합니다. 아멘. 목숨을 잃어도 겁내지 말라. 뭐예요? 죽어도 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내 안에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가 중요한 거죠.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살게 돼 있는데 이 이스보셋처럼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낙심과 절망이 와서 손이 풀리고 맥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보셋의 낙심과 절망은 무엇을 찾아오게 합니까? 사망을 찾아오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스보셋이 정오에 낮잠을 자는 것은 그냥 때가 됐으니까 낮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가 아주 맥이 풀려서 잠을 자고 있는 낙심되어져서 그냥 포기되어진 영적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반드시 일어서야 합니다. 내 능이나 내 의나 내 노력으로 무엇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시기에 우리 주 예수님이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기에 우리 주 예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믿음을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어요. 불의의 병기로 사용됨을 받은 사람이죠. 바나와 레갑. 이스보셋이 낙망하고 절망하니 이 두 사람이 같은 베냐민 지파인데 같은 베냐민 족속이고 자기 수하의 사람인데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 말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무장되어지고 그 안에 피해 있지 않는다면 내 영혼은 결국은 내가 믿고 나를 이롭게 하고 나를 도와주고 했던 육적인 모든 것들에 의해서 결국은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뜬금없이 4절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있는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아들이 므비보셋입니다. 그 므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근데 유모가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라는 말을 듣고 이 아이를 숨기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아이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를 숨기기 위해서 도망갈 때에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서 다리를 절게 됩니다. 그래서 절름발이에요. 이것은 므비보셋이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구나 이 말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뜬금없이 이 므비보셋 얘기가 이스보셋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이 상황에 들어가 있느냐.
이스보셋이나 무비보셋이나 어떤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비보셋이 어떻게 해서 다리를 절게 됐어요? 떨어져서. 네피림의 의미가 뭐냐 하면 떨어진 자예요. 타락한 자. 떨어져서 어디에 부딪혔어요? 땅에 부딪혀서 뼈가 골절이 나서 다리를 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과 비교를 하면 되겠느냐? 베드로 전서 2장의 6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이지만 베드로 전서에 다시 인용이 되어집니다. 베드로 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찾으셨으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온전히 사람의 어떤 예법, 율법을 의지한 자들은 말씀 앞에 그들이 넘어지게 되고 부딪히게 되어져서 결국은 어떤 자가 되는 걸 말하는 거냐면 저는 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넘어지는 자인 거예요. 그 돌에 부딪혀서 걸려서 넘어지게 되어진 자, 그리고 그렇게 넘어지다 보니까 다리를 저는 자가 되어져서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가질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얍복강가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다가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의 이름을 받아냅니다. 하지만 그가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아낼 때 환도뼈가 골절이 되어져서 다리를 절게 됩니다. 왜 다리를 절게 되어지느냐? 그 환도뼈를 친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스라엘은 그 이름을 갖게 되어질 때 축복의 이름을 가졌는데 왜 다리가 골절이 되어지느냐라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왜 해필이면 떨어져서 다리를 저는 자가 되느냐라는 겁니다. 구원이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졌지만 그 이스라엘은 육적인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지킴으로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부딪히는 돌과 반석이 되어지는 십자가를 지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만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질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얻었지만 축복은 얻었지만 야곱은 다리를 저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야곱에 의해서 온전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닌 거죠. 야곱에게서 열두 아들이 태어났고 그 열두 아들이 이스라엘은 이름을 가졌지만 그러나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한 이스라엘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이 거기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곱이 환도뼈를 친 것처럼 그 옆구리가 상에 찔리고 그 환도뼈와 갈비뼈와 이 단어가 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옆구리가 창에 찔리시고 그 물과 피로 우리를 낳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육적인 이스라엘도 또 이방인도 다 하나가 되어져서 주 안에서 영적인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이 땅에 떨어져서 다리를 절게 된 것은 바로 율법이 부딪히는 돌, 거치는 그런 반석이 되어져서 결국은 그들을 넘어지게 한 거예요. 그들을 넘어지게 하였지만 이것은 이방인들이 돌아올 때까지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반드시 이 저는 다리는 일어나 세워야 돼요. 저는 다리를 어떻게 해야 일으켜 세울 수가 있습니까? 맥이 풀린 손을 어떻게 세울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이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에게 돌아갈 때 다윗 안에
그 명령 안에서 보함을 받을 때 온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저는 다리가 온전히 세워지고 우리의 풀린 손이 온전히 힘을 얻고 강하게 되어지고 굳건하게 설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그리고 약한 다리를 굳건하게 하는 것이 히브리서 12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부터 13절을 찾아서 봉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이스보셋이나 무비보셋에게 임한 일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받게 되는 징계입니다. 주님 안에서 어떤 징계를 받게 될 때 그건 결코 즐겁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연단을 하시는 과정인 거예요. 우리가 연단을 받고 그 징계에서부터 벗어나게 되어지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 심령이 온전히 누구를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손이 피곤해요. 이 땅을 살면서 뭔가 일하는 것마다 안 되고 힘들고 그래서 손이 피곤해요. 걷다가 넘어지고 부러지기도 하고 그와 같은 일들이 인생살이에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살이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아멘. 우리가 무릎을 어떻게 일으켜 세워요?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 곧은 길은 도피성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 도피성까지 가는 길은 곧은 길입니다. 도피성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갈 때 곧은 길로 나아가야 돼요. 이 세상의 길은 굽은 길이에요. 하지만 주님께 향하는 생명의 길은 아무리 좁고 협착한 길일지라도 그 길은 곧은 길입니다. 그 곧은 길로 나아가야지만 우리 다리가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됩니다. 세상의 길은 가면 가다가 웅덩이도 있고 돌도 있고 근데 그 돌은 뭐예요? 걸리는 돌이에요. 부딪히는 돌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걸리게 하고 부딪히게 하는 건 말씀이에요. 말씀 앞에 내가 죄의 길을 가다 보면 또 걸리고 또 부딪혀요. 아이고 이것도 잘못됐네 저것도 잘못됐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에 말씀이 비치고 내 발에 등이어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만들어주신 곧은 길은 빛의 길입니다. 그 빛으로 나아가야지만 이 저는 다리가 일으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다리는 지금 절고 있어요. 온전히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왜? 말씀 앞에 부딪혀서 자꾸 넘어졌으니까 그래서 징계를 받으니까 아파요 힘들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여기서부터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더 저는 다리를 하여금 고침을 받게 해야 돼요. 우리 심령이 고침을 받으면 마음이 고침을 받으면 생각이 바꿔지게 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함으로 자꾸 나아가다 보면 율법의 말씀 앞에 부딪히지만 그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로 십자가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초등교사다. 그래서 그 율법 앞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나로 하여금 그 은혜 안에서 살 수 있게 만들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저는 다리가 곧게 세워지는 치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의 어느 것에도 저는 부분이 없어야 합니다. 아멘. 절뚝거리면 안 돼요. 믿음이 온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온전한 믿음은 말씀과 기도로 딱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에 야긴과 보아스가 딱 두 기둥이 세워진 것처럼 우리 심령의 두 기둥이 딱 서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것들이 세워져 있어요. 성전을 보면 기초석은 사도와 선지자가 딱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말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연결되어져서 성전이 지어지는 믿음이 된다면 이 저는 다리는 고침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보셋은 군사도 없었는지 낮잠을 자면서 편안하게 잔 것 같지만 사실상은 자기를 보호하지 않는 무방비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무장이 돼 있어야 돼요. 무장되어지지 않으면 적군이 쳐들어와요. 도둑이 올 것을 알면 깨어서 준비한다 그랬죠. 그렇지만 도둑이 언제 올지 주님이 언제 올지 전혀 무장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어져요? 영생이냐 영멸이냐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나는 어떤 영적인 상태냐 이거예요. 어떤 일에 낙심이 되어져 있느냐 아니면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강하고 담대한 가운데 등불을 밝히고 있는 자이냐 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무엇을 심는다는 것, 씨를 심는 거로 표현하지만 이 씨를 심는다는 얘기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성전을 지어져가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것을 선을 행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을 한 겁니다. 선을 행할 때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한 말이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부터 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찾아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 이스보셋은 아브넬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는 낙망하였고 낙심하였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절대로 그는 낙심하지 아니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봉독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씨를 뿌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는 낙심하지 말라는 말을 했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여도 쌓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의 구원임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피곤치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한 피곤은 육체의 피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피곤. 우리가 이 세상이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지치고 피곤해진, 낙심되어진, 절망되어진 이 상태, 이스보셋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무비보셋같이 다리를 저는 자가 되어지고 온전히 굳건하게 다리가 세워져 있지 못한 것, 즉 말하면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세워져 있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결단코 믿음을 보인 자가 되지 못합니다. 결국 이 낙심한 이스보셋에게 찾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는 우리들은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히브리서 12장 3절에 사도 바울이 썼는지 누가 썼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말을 하는데 아마도 사도 바울이 썼을 거라고 말하는 게 히브리서예요. 그가 말하기를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는 말을 해요.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복음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를 거역했어요. 하지만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는 그 예수님, 예수님은 이 땅에서 거역함을 받고 환영을 받지 못했지만 그 모든 것을 참으시고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의 할 일을
하셨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워야 될 걸 말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사람이에요. 아멘. 예수님만 의지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사람, 이런 사람이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이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일을 바라보자. 우리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사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사람은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부끄러움을 또 개의치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받는 부끄러움 개의치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무릎을 굳게 세워서 오직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죠. 그렇지만 우리는 늘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부터 하는 말씀이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걸 말합니다.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들 줄로 안다면 그 집을 깨어 있기 때문에 뚫지 못하지만, 만약에 깨어 있지 않는다면 도둑이 들어와서 다 빼앗긴다고 하는 거. 이스보셋처럼 그냥 낙심해서 잠을 자면 목숨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말씀처럼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자지 말고 일어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인 거예요? 낮에 속한 자인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하신 말씀이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 깨어 있는 사람은 오직 믿음과 사랑으로 가슴에 탁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인 겁니다. 이러한 사람은 절대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뭔가 안일하게 빠져있는 사람, 낙심하여서 넘어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머리가 잘라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악한 자가 와서 머리를 베어갔어요. 두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는 야 이제 우리가 살게 되었다 하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갑니다. 이스라엘 땅을 다윗에게 넘기고자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에요. 그런데 두 종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넬은 어떻게 했어요? 아브넬은 와서 다윗과 화친을 하고 언약을 맺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넘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레갑과 바아나는 이스보셋의 머리를 잘라와서 자기네들이 다윗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때 그 영혼을 죽게 만들면서 예수께 데려왔다고 하면 안 돼요. 바리새인들은 천하를 다니면서 영혼들을 데려다가 전도를 해서 데려다 놓지만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영혼을 데리고 오면 살아서 데리고 와야 되고 살아나게 해야 되는 거죠.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다윗이 맹세를 합니다.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한 이 말은 여호와는 누구이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윗을 건지셨고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건지시는 하나님이신데 레갑과 바아나는 이스보셋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한 생명도 멸망에 처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다른 영혼은 가차없이 죽이는 사람, 자기는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가 섬겼던 자기 종족은 그 머리를 베는 이러한 사람, 이러한 일이 실제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을 그 침상에서 죽였어요.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여호와는 한 영혼의 생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죽인 자를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피값을 반드시 그에게 찾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동족이면서 자기의 왕이었던 이스보셋을 죽인 이 두 사람의 목을 베어서 다윗은 피 흘린 악인의 죄를 그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합니다. 우리 안에 이와 같은 가증한 악한 것들이 도사리고 온전히 나로 하여금 생명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가차없이 이거는 제거해야 합니다. 온전히 예수의 이름으로만 서야 합니다. 손이 약해지지도 마시고 다리가 절지도 마시고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지고 강한 손으로 일어나서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은 결국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육의 생각은 결국 나를 죽입니다. 나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이와 같은 것들은 그냥 잘라버려야 돼요. 생각조차를 용납하지 마세요. 티끌도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도록 1초도 남겨두지 마세요. 그냥 바로 잘라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죽이고 나서 헤브론 목가에다가 그 수족을 베어가지고 목가에 매답니다. 왜 이 수족을 베어서 헤브론 목가에다가 매달게 하였느냐. 에스겔서 22장 2절에 가면 만약에 심판을 하려고 하면 왜 심판을 했는지를 알게 하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잘못을 해서 그 성읍을 진멸하려고 하고 그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고 하면 왜 그 성읍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를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이 어떠한 잘못을 여호와 앞에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재앙을 받게 되는지를 에스겔이 말합니다. 두 사람, 레각과 바나가 행한 그 일, 그 일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헤브론 목가에 매단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이들이 수족이 잘려서 매달린 것처럼 수족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죄 때문이요. 상함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아멘. 우리의 죄 때문에 손이 찔리시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 몸이 상하시고 손과 발이 못에 찔리시고 그리고 피를 흘리신 것은 바로 이렇게 손으로 발로 살인하는 자를 위해서 대신 손과 발이 못에 찔리시고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우리의 손은 죄를 짓기에 빨라요. 우리의 발은 그 일을 행하기에 빠릅니다. 죄악은 이와 같이 우리의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여서 피 흘리는 죄를 끊임없이 짓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손과 발이 못에 찔리시고 피를 흘리신 것은 그러한 죄인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알게 하고 모든 자들에게 공포하고 알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매달아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온 자는 심판을 면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는 자는 이와 같이 자기의 행한 일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손과 발을 물두멍에서 씻어야 합니다. 손과 발을 물두멍에서 씻으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손과 발을 만약에 씻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 손과 발을 씻어서 죽기를 면함을 받으라고 출애굽기 30장 21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 되는데 어디에 씻어야 돼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에베소서 5장 26절에 있는 말씀이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우리의 손을 씻고 우리의 발을 씻고 자, 이 손과 발이 더럽혀지고 더러운 행위를 하는 건 어디서부터 와요?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에서부터 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 말씀을 받아서 말씀에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은 자들만이 정결함을 입고 거룩한 자가 되어져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흠 없고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하 사장이 준 말씀을 보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제거되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만 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을 때 그렇게 낙심하게 되어지는 거, 손이 약해지고 절망 가운데 놓여서 그렇게 아무 무방비 상태로 영적인 잠을 자는 자가 되어지면 목이 베어져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는 것. 율법의 육적인 것으로 무엇인가를 의지하는 자들은 자기의 죄를 가릴 수도 없고 자기의 죄에서 건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할 때 그 어떤 순간에서도 낙심치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굳건히 서서 우리가 받게 되는 징계와 여호와의 그 허락하신 연단을 잘 통과하게 되어지면 손과 발을 늘 말씀에 씻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지면 성소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그래야 험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거룩한 성전,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59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라.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스보셋을 죽인 두 사람, 이 사람들은 육적으로 자기가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여서 오늘 이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육의 노력이나 어떤 열심으로는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다라는 말, 육체 어떤 행위가 우리의 수치나 우리의 죄를 가리울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행위는 자기를 가릴 수 없고 오히려 죄악만 더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육체 행위로 나아가는 사람은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기 때문에 악한 생각은 황폐와 파멸이 그들의 길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들에겐 평강이 없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보셋이나 이스보셋을 죽인 두 사람이나 결국은 그들에게 찾아온 결과는 죽음입니다. 육의 것을 의지하고 낙심해도 죽음이요. 육의 생각으로 무엇인가 열심히 자기를 의롭게 하고 뭔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도 죽음이라는 거예요. 육의 것은 결단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고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만 찾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지게 하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낙심도 없고 절망도 없고 어떤 순간에도 약한 손이 없고 저는 다리가 없고 강한 손과 굳게 선 믿음의 다리로 주님의 성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아브넬의 죽음은 이스보셋과 이스라엘에게 낙심과 절망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죽음에 대한 공포이고 그것은 결국 자기 목숨을 잃는 믿음 없는 것이, 즉 우리에게 사망으로 찾아온다는 것을 가리켜 주었습니다. 예수님, 그 이스보셋을 죽인 레각과 또 바나 이들의 행보는 육으로 자기들의 어떤 의로움을 나타내고 칭찬을 받고자 한 것이지만 결국 그것도 그들에게 불러온 것은 사망입니다. 아버지,
육의 어떤 것도 우리의 죄 수치를 가릴 수가 없고 육의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잠시 잠깐 우리가 의지하고 잠시 잠깐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뭔가 힘이 되어지는 그런 육적인 것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낙망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또 육의 것이 없어질까 봐 두려워 떠는 자도 되지 말게 하옵소서.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는 단 한 번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의 도움이시며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어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연약해서 마땅히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손을 강하게 하고 우리의 다리를 굳건하게 세워서 두려움 없이 어떤 상황에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는데 주님은 반드시 주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통합을 이루시고 다윗을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자 계획하셨던 대로 하나하나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일을 주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일을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이루고 계시고 반드시 이 땅에 왕으로 재림하실 때 심판주로 오실 때에 이 땅에서 우리의 행한 대로 주께서 갚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결단코 낙망하지 말고 늘 깨어 있어서 주님 안에서 우리 주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 심령이 피곤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이 모든 길을 나아가서 아버지께서 주신 생명의 승리를 반드시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가진 사도 바울은 그가 우겨쌈을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매일같이 우리의 육체가 죽어야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함처럼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옵시고 우리는 십자가의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매일같이 매 순간 우리의 모든 삶에 나타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자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단 한 번 우리의 구원이요 생명이심을 나타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